완전히 픽스가 된 그런 조건이면 대본 안 들고 댕겨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가 거의 연습이 없는 상태에서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때까지 정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이제 보석 씨 같은 경우만 해도 끝까지 대본 들고 댕긴단 말이에요. 아, 그게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맞춰보고. 네. 선생님,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대본을 꼭 들고 다니고 대본을 열심히 읽어라. 들고 다니라. 신정 씨. 대본, 어? 대본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능 대본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대본을 열심히 봐야 된대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근데 연기를 또, 안 해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은 가만히 보니까 또 아주 그 절묘한 애드리브가 상당히 필요한 분야이거든요. 아, 네. 그런 데서 이제 소위 그 순발력이라든지 네. 즉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는 뭐 너무 대본에 집착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화 씨한테 아까 네. 좀 이렇게 참 그래도 내가 선배니까 네. 대본이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네. 대본을 잘 숙지하고 그 안에서 애드리브를 하면 평생 할 것 같아. 형님 대본을 이렇게 오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대본을 이렇게 밥 먹고 있어요. 옆에서. 평생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제 앞에 오늘 정말 힘든 분이 앉아계십니까? 보통 이 단시간에 대본을 보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여자 연예인분들 이렇게 앉아계셨는데 오늘 좀 만만치 않네요. 우리 또 그 저희가 그 봤던 장면에 또 신세경 씨 제일 고인 인기 요즘에 청승글래머라고 해가지고 또 수시가 붙으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오토바이 씬까지 또 찍으셨어요. 어린 후배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싶지 않았나요? 안았죠. 그런데 그런 연기를 또 40대에 하기 쉽지 않죠. 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토바이 이렇게 탈 때 입는 옷이 너무 두껍잖아요. 예. 아, 네. 아니, 여름이었으면 여름이었어야죠. 저 세혁 씨도 보고 있어. 그래서 초등입니다. 첫 시트콤이세요? 아니죠. 그 여고 시절이라는 시트콤을 한 번 했었어요. SBS에서. 예. 근데 저는 정보석 씨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으세요. 아, 그래. 옛날에 그 우수의 어린 정보석 씨만 보다가. 시트콤을 보면 코미디 본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도 재미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박민선 씨한테 개인적으로 좀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가 김병욱 감독이 한번 물어봤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정보석 씨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했을 때 맞아. 이분한테요? 응. 네. 근데 너무 기꺼이 정보석 씨 하면은 잘할 것 같다고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웠죠. 그때 종신 씨도 같이 있었죠. 그때. 사실은 저희가 정보석 씨하고 오영영 씨 역할을 시켜줄 줄 알고. 아 농담이고요. 그냥 저는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었지. 이순재 선생님은 하시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하이킥에서요? 네, 하이킥에서. 찍고 싶은 얘기는? 예.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작품상 설정은 사실 좌우 씨가 빨리 합방을 하는 건데 이게 아니 합방을 하는 건데 이게 아니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인천한테 아니 왜 안 불러드려 그랬더니 이제 젊은 친구들 그 러브스토리 좀 하느라고 좀 뒤로 쳐져 있습니다. 몰라 끝날 때까지 합방이 들리지 않는다. 자 아무튼 두 분이 근데 사실은 이번에 처음 만난 사이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는 87년부터 같은 작품을 하셨잖아요. 네. 작품. 그러니까 3호곡부터 시작하셔서 3호곡. 야망, 그것도 보고 상도. 와, 상도. 예, 이번 작품까지 다섯 작품을 같이 해오셨네요. 먼저 두 분이 처음 만난 87년 3호곡 그때 당시에 신인이셨죠? 87년. 그렇죠. 예, 제가 아마 방송으로 세 작품째였 것 같은데 그때 첫인상 기억나세요? 아니 나는 이제 처음 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봤더니 아주 날카롭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이거 무슨 토속적인 한국인데 저게 세련된 친구 같다 내가 보니까 서양 사람 같더라고. 한국인데 그래서 한국에 안 맞는 얼굴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계속이 너무 날카롭고 이미지상으로 외형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래도 악역이니까 날카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역시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정보석 씨가 된 거니까 그렇죠. 사실 요즘 이 악역에 대해서 평가가 옛날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역을 해도 잘 말하면 뜬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불났다고 하던데 우리 장미 씨가 악역해가지고 CF는 혼자 다 했다고. 그러니까요. CF는 혼자 다 했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보석 찍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해리도 보니까 제일 좀 걱정했다고. 네. 저렇게 악역을 만들어줘도 되겠나 했더니 아주 당당해. 아유, 요새 인기 최고예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순재 선생님 그 첫인상도 기억나시나요?
저의 기억할 수가 없죠. 들어왔는데 정말 방송에서만, TV에서만 원래 아시던 분이죠. 예, 예. 대선배님들 쫙 앉아 계시는데 그렇죠. 연습 내내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앞 보지, 그러니까 대본만 딱 보고 나왔어요. 연습 끝나고 뒷목 좀 안 땡기셨어요? 저는 어깨가 온몸이 마비죠. 옛날에는 야외 촬영 나가면은 항상 이렇게 선후배가 같이 같은 곳에서 자고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기회도 많았는데 제가 사무국 할 때 선생님하고 방을 참 많이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큰 행운이죠. 선생님하고 같은 방 쓰면은 연습하다 보면은 피곤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틀리게 하고 잘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꼭 옆에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이런 스승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네. 정말 혹시도 대단하신 게 보통 신 때는 우리 또 어르신들 선배 불편하죠. 큰 선배님들 방 같이 안 쓰려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 수준이 아, 그 마음이 맞죠. 사실 별로 때인데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선배님이랑 같이 아니 뭐 솔직하게는 저도 선생님이 어렵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어려운데 이제 어떤 거냐면 중간 선배님들이 자기네 이제 친한 사람들 아무래도 후배들하고 있고 싶으니까 제일 막내가 제일 저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가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런데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 저는 너무 큰 행운이죠. 지금 그거 하는 내내 개인 레슨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내내 배웠으니까. 김혜수 씨도 기억나세요? 삼모곡에 너무나 처음 이 친구 이렇게 보고서 와 세상에 저렇게 이쁜 애도 있나. 아, 이뻤죠. 네?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이렇게 너무 건강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참 귀여웠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그 사먹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한참 먹기 좋아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먹으니까 이렇게 몸이 자꾸 커지니까 엄마가 뭘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했다고. 그래서 밥 먹으러 하면 오빠 나 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엄마 몰래 좀 데리고 가라고. 밥 좀 먹겠다고. 자기 좀 따랐나요, 좀 김혜수 씨가? 네, 잘 따랐죠. 김혜수 씨 누구라도 잘 따랐죠. 잘 따라. 또 여기 봤을 때 잘 따르고. 요새 뭐 유해진 씨하고 그냥 열애 중이시잖아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이제 연기자와 서로가 굉장히 서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후배들을 보셨을 텐데 지금 시작해서. 뭐 중견 연기자분들. 이게 KBS 1기생이 누구서부터 시작했는지 이게 김혜자 씨가 KBS 1기생. 아, 김혜자 씨. 정혜선 씨. 기억나세요? 정혜선 씨. 아 그럼 다 기억나지. 김혜자 씨 뭐. 그 김혜자 씨는 최대 때 아주 밝. 그런 사람이야 웃기도 잘하고. 근데 강부자 씨가 이기생이고. 이기생 씨. 강부자 씨가 이기생이고. 그 뭐 강부자 선생님은 강부자 씨는... 어떠셨어요? 강부자 씨? 강부자 씨는 강경수 올라왔지. 네 어디서? 근데 강부자 씨 강경 KBS가 이제 일기생이 이제 소위 그 주인공감들을 뽑은 거야. 뭘 그렇다고 다 주인공이 된 건 아니지만 강부자 씨는 조연급을 뽑았다고. 아, 어머니 역할 뭐. 그래서 거기 유부녀가 많이 왔다고. 그런데 매단되는 치어녀가 이제 강부자 씨가 들어온 거야. 유부녀 가운데 아가씨가 유부녀가 미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강부자 씨는 치어녀로 전혀로 들어왔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 어디서 왔어? 그런데 강경수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강경? 예. 전갈로 유명한. 강부자 씨 입지적인 인물이야. 강경에서 올라오셔서. 청혼의 꿈을 안고서 시골 처녀가 올라와가지고 오늘의 강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윤여정 씨 이런 분들도 그때 같이. 윤여정 씨는 훨씬 뒤고. 윤여정 씨는 이제 상당히 후배예요. 그래서 우리 때 윤여정 씨가 심부름을 많이 했다. 누구요? 윤여정 씨. 윤여정 씨가요? 성격이 밝아. 그래서 뭘 하나 심부름을.